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의 제목은 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북한 현실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해 들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북한 실상은 주로 북한의 이제 그 말하자면 권력의 정점, 핵심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제 하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가 벌써 올해로서 10년이 됐고 내년 1월에는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열리는 등 비교적 다이나믹하게 정치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0년 올 한 해 동안 북한의 많은 변화들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장면은 지난 6월 16일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것이 이제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왜 폭파가 됐죠? 바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우리 그 탈북민들을 비롯한 민간단체가 북한에 삐라를 뿌리니까 거기에 이제 분노해서 이걸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 땅 내에 있는 연락사무소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력으로서 군사력으로서 훼손하는 일로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평화스럽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것이 이렇게 몇초 만에, 불과 3초 만에 북한은 여기에다가 약 그 1톤에 가까운 그 뚫어질 화약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군의 명령을 내려서 북한군이 집행을 한 것이지만은 참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비교적 잘 나가다가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두 번 다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북한군이 집인데 나중에 또 화면이 나오겠습니다만 북한군에는 이렇게 깃발이 두 개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공기, 또 하나가 무슨 깃발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최고사령관 깃발이라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근데 이 개성공단이 폭파되기 하루 전인가 이 깃발이 싹 내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국군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 국군은 어떤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까? 북한이 도발할 경우 원점 타격을 한다, 이런 이제 작전 지휘 방침이 내려져 있으니까 북한이 개성공단을 폭파시키면 그 원점인 북한군이 개성에는 2군단 사령부나 다른 건물을 원점 타격한다, 특히 GP는 우리 사격권 내에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사격하면 이 깃발이 다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인공기는 찢어져도 괜찮지만 이 김정은 깃발이 찢어진다는 건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싹 내렸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올렸습니다. 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저 연평도 앞바다는 이게 북한의 해안포 진지인데 그 전까지 이게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서 2019년 9.19 군사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9.19 군사 합의에서 이게 다 포문을 닫았었습니다. 근데 그 도발 시점에 이 포문을 또 열었습니다. 왜? 언제든 우리하고 이제 한번 붙어보겠다. 근데 또 지금은 현재는 다 닫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1개월 만에 이렇게 아까 그 도발의 총지휘자였던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주석단에 나와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표정이 이렇게 정확히 읽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표정이 과거에 보던 표정과는 좀 다르게 대단히 뭔가 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김정은, 김여정, 그 북한 최고 수뇌부의 이 어떤 그 멘탈리티를 읽을 수가 있죠.
그 이후에 또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열리고, 이 장면은 얼마 전 이제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북한에서 개성에 있던 청년 하나가 탈북했다가 또 강화도로 월북을 했습니다. 근데 참 그게 이제 북한군은, 아예 북한은 그 친구가 월북에서 월남에서 대한민국에 3년 동안 사는 동안 북한은 아예 몰랐었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그걸 추궁하는 겁니다. 야, 탈북자가 가서 남조선 가서 3년을 사는데 너 몰랐어? 이 사람이 누구냐? 정경택 대장이라고 국가보위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국정원장은 군복을 안 입는데 북한의 국가보위상이 군복을 입으면 정경택 대장을 불러 세워놓고 3년 동안 탈북자 간데도 그것도 몰랐냐? 따지는 겁니다. 김정은이 지금.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걸 넘어갈 때 이 해병대에서 이걸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 해병 1사단장이 참 군복을 벗었는지 지금 보직 해임됐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탈북자가 하나가 넘어갔는데 아까운 장군 한 명이 또 보직 해임됐으니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동안 이제 북한이 이렇게 작년 7월 31일 날 이렇게 방사포를 실험하는 모습이고, 김정은 노동당 장창하 군수공업부 일부부장, 이병철 당 부위원장, 뭐 김종철 이 또 당 부부장, 이런 이 미사일 방사포 이제 군사 국방 과학자들인데, 이 사람은 원래 지금 상장, 우리로 중장 계급인데 별이 북한이 이걸 상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여기 나와 서 있지만 이 사람은 원래 군인이 아닙니다. 핵 물리학 과학자라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왜 군복을 입혔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입혀준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원하니까. 북한에서는 군인이 대우받고 어디 군복을 입고 나가면 권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복 입기를 원하니까 그래 그럼 입혀줘. 그래서 군인이 아닌데도 군복을 입은 국방과학자들입니다. 그게 왜 방사포를 이렇게 작년에 13번이나 실험했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말하자면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작년에 한 석대 녹대 들여왔고 올해까지 지금 한 15대를 들여왔는데, 이 스텔스기 말하자면 북한 영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녀도 북한의 레이더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F-35A에는 핵탄두를 두 개씩 실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F-35 두 대가 핵폭탄 네 발을 들고 북한으로 날아가서 평양에 떨구면 평양시 전체가 재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 길은 북한이 레이더는 작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행기를 못 뜨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비행기가 지금 청주 비행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 청주 비행장에 10대를 놔두고 무슨 뭐 저기 또 다른 뭐 홍천 비행장에 5대 갖다 놨다. 그런 그 비행장의 활주로만 끊어버리면 이 비행기는 뚫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북한이 실험하는 이 방사포는 그 활주로를 끊어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포라는 건 조준 사격을 하는 게 아니라 구역 사격을 한다. 한 1km 반경을 딱 정해놓고 거기다 그냥 수백 발을 쏴 떨구는 겁니다. 그러면 활주로가 끊어졌다. 그러면 F-35는 거의 한 1조 원에 달하는 비싼 비행기지만 뜰 수가 없는 거죠. 평양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많은 실험을 했는데 뭐 비교적 성공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삐라로 뿌려서 개성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니까 북한이 네 가지를 우리한테 선언했습니다. 군사행동 네 가지. 우리 GP에서 나갔던 무력 다시 들여놓겠다. 또는 뭐 삐라가 날라오면 사격하겠다, 삐라를 뿌리겠다. 그래서 이게 북한이 만드는 삐라입니다. 여기 재떨이 안에 우리 대통령을 놓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탈북민들 민간단체가 뿌린 삐라에 김정은을 비난하니까 자기는 가슴이 아프다. 근데 우리 보고 이제 당신네 대통령 그럼 재떨이 안에 놓고 하면 당신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대칭 개념으로 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대통령을 잿돌에 넣든 그렇게 신경을 안 쓰죠. 그렇다고 뭐 대통령 권위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이 우리보다는 확실히 좀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는
지도자를 태양처럼 받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지도자 4년 만에 한 번씩 뽑으니까 뭐 선거 때 돼서 마음에 안 들으면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 제돌에 들어가든 오강에 들어가든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만들었느냐를 잘 분석을 해보니까 이 담배가 이게 대독산이라는 담배인데 천부 군인들이 피우는 담배입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걔들이 민간인이 제돌이 전단 삐라 만드는 걸로 사진 찍어 노동신문에 공개했는데 저희가 아는 정보, 나도 이제 북한군에 근무하다가 이제 DMZ로 넘어온 사람이니까 특히 이제 이 군단 개성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대독산이 그 개성에 있습니다. 그 담배 여기 다 보니까 이제 대독산이라는 담배입니다. 이건 북한군 인민 무력성 산하에서 피우는 담배죠. 그러니까 군인이 만들었는데 민간인이 만드는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자, 아까 그 방사포 실험에 이렇게 김정은이가 바다를 헤치고 그 실험장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해군 소장이 이렇게 팔을 붙잡고 거의 무릎 위에 올라오는 물길을 헤치고 가는데, 자, 북한에서 아무리 열악해도 장비가 바지선을 대고 얼마든지 김정은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연출을 하겠습니까? 북한 인민들에게 우리의 최고 사령관 동지는 저렇게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솔선수범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